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아, 화장품으로 또 가보네요.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자, 매수 가격이 그런데 잠시만요. 매수 가격이 48,000원입니다. 비중도 지금 적지가 않은데요. 않죠? 자, 코스메카 코리아 현재 주가가 매수가보다 낮아요. 네. 아니 48,000원이면 지금 최고 주가가 49,000원. 그것도 오늘인데요. 설마 오늘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 전에 이 가격이 나왔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아니면 진짜 오래전입니다. 2018년 이 정도 한참 오래전인데 설마 그때일까요? 이거 정확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니 일단은 지금 아는 정보 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48,000원에 20% 오늘 49,000원까지 찍고 나서 윗골이 달거든요. 물론 코스메카 코리아를 비롯해서 이 화장품주들의 기세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그쵸. 이렇게 계속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단해 볼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매수 단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어디까지 더 뻗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뭐 화장품이 대세긴 해요, 그죠? 화장품 중에서도 동산은 좀 고가에 있는 종목이에요. 뭐 한국 콜마도 있고 코스맥스 있고 아모레 APR 같은 종목도 있는데요. 네, 요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조정받고 아시겠지만 금융위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코로나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상장 초기에 8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거의 보면 삼중 천장형, 헤드앤숄더이라고 그러잖아요. 쭉 밀려서 주구장창 빠졌다가 작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만 원짜리가 5만 원 왔으니까 500% 오른 종목이에요. 예, 잘 타셨고요. 비중 20%인데 제가 아마 라스트 찬스 시간에 이 방송 말고 3시 한 20분에 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도 추천드렸는데 사실 이 종목은 주가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미 경과가 됐어요. 말하자면 만 원에서 2만 원에서 보면 최소한 서너 배씩 뜬 종목이란 말이죠. 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4만 8천 원이면 오늘 산 거 같지 않아요? 네, 4만 8천 원 20% 비중인데 그냥 한 방에 그냥 때려잡은 것 같아요. 이거 크게 먹으려고 방송을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잘 사셨는데 너무 한 방에 크게 잡았고요. 제가 아마 추천할 때는 아마 4만 4천 원대나 손절가를 대충 제가 잡아야 될 때는 그 4만 원 밑에서 3만 8천 원 올라올 때 그 십자 도지형이 나온 자리에서 아마 해드린 것 같은데요. 여기 잘 보시면 일봉에서 도지가 나왔잖아요. 여긴 종고점 돌파된 자리이기도 하고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이기도 하니까 일단 손절은 한 3만 5천 원 정도로 보는 게 좋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해서 길게 보유하라는 거예요. 손절을 원치 않는 분은 매집을 해서 단기든 중기든 시세를 좀 극대화하자는 측면이고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캔들의 모양이 어때요? 양봉이긴 한데 장대 양봉보다는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4만 6천 원이나 4만 8천 원 가면 낙하산할 때 난 좀 비싸. 3만 5천 원에 샀기 때문에 4만 5천 원, 4만 8천 원, 5만 원 가기 전에 좀 챙겨놓고 가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크게 뭐 여기서 한번 큰 슈팅이 나오면 크게 먹으려고 딱 대비했는데 자꾸 여기서 부딪히니까 일단 좀 챙겨보자. 그런 차익 실험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은 역대급 거래량이죠. 거래가 많이 터진다는 건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온 그 친구들은 뭐예요? 다 비싸게 샀잖아요. 예, 비싸게 산 그 친구들이 물 먹으려고 들어온 멍청이는 아니니까 돈 들어왔으면 돈값을 해야 되니까 일단 어때요? 4만 6천 원, 4만 8천 원이 아니라 월봉을 한번 보시면 이 위에서 한번 크게 한번 먹어보자고 들어왔지 지금의 4만 8천 원에 들어와서 손절하려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핸들링하는, 즉 드라이빙하는 그 친구도 약간 좀 어딘가 좀 부족한 친구 같고 이거는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음봉이 나와도 겁먹지 마시고 이 종목은 저점에서는 계속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고 비중이 10%면 좋았는데 20% 딱 채워놨거든요.
예, 그 일단 뭐 4만 8천 원이니까 4만 4천 원과 예, 조금 뭐 밑에 내리면 저점 몇 확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전고점 돌파된 자리 있죠. 그죠?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4만 4천 원, 4만 5천 원짜리가 전고 돌파된 자리예요. 거기서는 기지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보고 그죠? 예, 보유하시면서 떨어지면 이 선 밑으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예, 접근해서 비중을 조금 늘리시면 한 25%까지는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해드릴게요. 업황이 좋고 1분기보다는 2분기 지금 성수기잖아요. 계절적으로 노출의 계절이니까 매출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뭐 예, 화장품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목표가는 월봉에 들어가서 매물이 많았던 자리. 예, 지금은 보면은 아래쪽은 다 지금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5만 5천 원에서부터 6만 원 구간 이게 장대 은봉이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예, 이 자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중간 정도 지지하다가 무너진 자리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만 5천 원, 6만 원에서는 수익을 조금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고 조금 더 떨어지면 비중을 확대하면서 평균 매입자가 낮추는 것도 괜찮다. 예, 보유 의견인데요. 단기 중기적으로 6개월 이상 보유견 제시합니다.